어머니가 조금 욕심이 더 많으셨던 분이고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내질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엄마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래. 더 높은 데서 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누리고 뭔가를 가르치고 딱 공무원에 그 사자 들어가는 선생님 직업이라든가 교사 이런 쪽으로 가셨으면 너무 좋았으리 엄마. 그쪽 길로 가시지 못했나. 한 번에 뭐 이렇게 수술이 간 수가 없었나 봐. 엄마 그쪽으로. 근데 그쪽으로 좀 가셨더라면 더 편안한 인생을 사셨을 텐데 안타깝다. 순간에 엄마가 딱 보자마자 그 생각을 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지금 엄마 하는 일이 좀 사람들을 모아놓고 또 가르치는 일을 하시나요? 근데 그게 엄마 직장 이동도 한번 생각하신 적 있어?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게 한번 좀 수그러들고 다시 한번 엄마가 또 생각을 해볼 찰나야. 근데 아직까지는요, 직장 이동수를 끼면 엄마가 갈 곳을 잃어버린대요. 이동수가 지금 벌써 먼저 들어오는데, 엄마가 지금 용띠시잖아요? 근데 요때 자리가 조금 뜨는 경향이 있어. 있는 자리가 붕 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뜨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절로 가볼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생각을 접어두시래. 왜냐면 잘못 선택하면 아까 말했듯이 내 자리가 없어져. 오히려 예, 그래서 엄마가 원래 다른 거, 내것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신 거야? 이거를 그만두시고, 직장을 그만두시고. 직장 그만두고 이제 제가 이제 메이크업이나 이제 분장 쪽에 관심이 있어서 또 과거에 조금 했었던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인지 자꾸 그 일이 생각이 나고 다시 학원을 다니고 다시 배워서 다시 한번 그쪽 분야로 시작해 볼까 그런 분장도. 생각도 들고 또 아니면 한편으로는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좀 정치 쪽으로 한번 일을 해보고 정치야? 싶 정치. 그래서 그쪽으로도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근데 엄마 막연하게 들긴 했는데 정치 딱 순간 하니까 뭐라 엄마가 뭐 기운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맞지만 정치 쪽으로 하려면 엄마가 더 많이 바뀌어야 된대.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막 정치하시는 분들처럼 막 그런 열정이 있는데 엄마의 몸 겉으로는 열정이 없어. 이해가죠? 엄마가 너무 차분한 것도 있지만 다운될 때도 굉장히 많고요. 이만큼 영역에서 엄마가 움직여야 되는데 엄마는 이만큼에서밖에 안 움직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정치를 해? 그거는 그냥 뭐 온라인이라든가 뭔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엄마 의견 쓰고 막 이런 건 상관이 없어. 굳이 뭐 신고 받을 만큼의 욕설만 안 하고 디스만 하시면 그거는 그냥 내 취미생활처럼 하셔라라고 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엄마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사람들 모아놓고 뭔가를 이렇게 알려주고 뭔가 이런 쪽으로밖에 안 보여. 그 일을 순간에 놓치는 말이에요. 놓치지 말고 이거를 앞으로 2, 3년 정도는 꾸준히 갖고 가셔야 돼. 그러고 나서 아까 말했던 취미 있죠? 그쪽으로는 엄마가 진짜 취미로 배워놓고 추후에 2, 3년이 지나서 내가 직장을 놓게 되면 그때 움직이셔도 늦지 않은 직업이시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직장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직업 변경을 하거나 하시면 안 돼. 손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엄마가 고분고분하고 차분차분하고 남들이 보기에 되게 얌전하고 고상해 보이는 건 맞아.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한테 시기질투를 분명히 받을 일이 있대요. 시기질투요? 몰라? 무슨 말인지? 전혀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야.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봤어요. 싸움 걸리는 게. 엄마한테 말끝에. 괜히 엄마한테 그 시기 질투를 느껴서 엄마한테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하면서 나는 엄마가 막 내질러구나 받아치는 성격이 아니잖아.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고칠게요라든가 아 그게 불편해 하셨어요.
그럼 내가 그렇지 않게 노력할게요. 이런 스타일이지. 어쩌라고 이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고 들어왔을 때 엄마도 순간에 내 성격이 본 성격이 나오면서 조금 말다툼할 일이 분명히 있대. 그게 이 올해요? 네. 분명히 그게 있어요. 회사, 직장 내에서. 직장 내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엄마가 뭐 준비하는 것도 있나 봐요.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거를 엄마가 만들어? 아니요, 제가 만들진 그러면 않습니다. 누가 만들어줘서 엄마가 이걸 습득을 해서 가르쳐줘요? 네네, 100%? 네네. 전혀 내 스스로 뭔가 하는 게 없고? 스스로가,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그뭐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다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는 거라 제가 뭐 다시 새로 만들거나 하는 건 없고, 다만, 근데 뭔가 네. 엄마가 뭔가 이거를 짜서 누구한테 알려줄 일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실은 그러면 제가 이제 네.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걸 위해서 지금 책을 보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화장품에 대한 후기 리뷰를 쓰면서 올리는 거 혹시 그거를 모르겠어요. 뭔가 엄마가 뭔가를 해서 이거를 남들한테 알려주거나 이런 게 분명히 할 거래. 아, 그래요?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잘 해놓으면 내가 원래 생각하던 거대로 움직일 수가 있대요. 그 공수가 나왔어, 그래, 지금. 아, 그래요? 그럼 그건 직장이랑은 상관없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직장에서는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하는 게 지금 내가 말씀, 말하는 게 엄마가 개인적으로 내가 맞아요. 하고 이제 하고자 하는 거를 생각하고 맞아요. 있는 거네요. 그럼 그거 해도 된다는 뜻이야. 아, 그래요? 그래서 블로그에 예를 들어 화장품 뭐 리뷰라던가 이제 그런 거 후기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근데 이미 그런 게 공유하고. 너무 많이 활성화되고 너무 많지만, 그래도 엄마는 그래도 모르는 것들 중에서 흔한 거 말고, 왜 엄마가 원래 정보가 좀 있대요. 지식 같은 게 그쪽에.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대, 엄마 스스로한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알려주고, 다른 시점으로 뭔가를 알려주면, 이거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래요. 근데 나는 이게 그런 거 있죠, 엄마. 개인, 요즘에, 이걸 뭐라 그러지? 유기농 화장품 막 천연 개인적으로, 화장품? 천연 화장품 하면서 만드는 사람들 있죠. 공방처럼 해서. 왜 그런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게 보여? 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보여, 엄마한테. 그럼 엄마는 그런 사람들한테 엄마 지식으로 알려줄 게 분명히 있다라는 소리야. 현실에서. 그걸 잘 활용해 보세요. 이게 엄마가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은 아니래. 그치만, 이렇게 해놓고 그들 사이에서는 엄마를 일부러 찾는 사람이 될 수는 있대요. 알겠습니다. 이 말 뜻을 엄마가 잘 헤아려 봐요. 그럼 엄마는 이해를 될 거야, 이해가. 그러면은 두 가지로 여쭤보면, 일단 블로그 운영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이랑 저랑 뭔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게 수익 창출까지 되는지 아니면은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해서 근데 그 강사 수익 쪽으로 가야 될지. 강사 쪽으로 가는 게 강사 맞아. 쪽으로요? 왜냐면 블로그를 운영을 해갖고 뭔가를 했을 때에 대한 수익 창출이라는 거는 많은 경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화장품 회사라든가 무슨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우리 제품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렇게 될까? 뭐 이런 수익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는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그런 거를 찾기에는 또그 시선들이 젊은 층에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은 전혀 엄마랑은 많이 연결이 안될것 같고, 알려드리는 거, 강사 쪽. 내가 엄마 애초에 좀 젊으셨을 때, 공무원 사주를 끼고서 있으니, 그쪽 뭐 교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셨으면 너무 좋았을 걸, 편히 사셨을 걸, 그걸 하지를 못하고 사니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고 숨이 막히겠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사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우연치 않은 기회에 다른 부류의 모임에 엄마가 초빙이 되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서 그쪽에서 활동 영역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아, 네네. 제발 엄마 그 차분한 것도 정도껏 차분해야 돼, 엄마. 아, 제가? 네네. 너무 차분해.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알죠? 네네. 지금 제 앞이라서 차분히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원래 성격이 그래. 아, 제가요? 네. 너무 차분해.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로 되게 고치고 싶어가지고. 일단 외모적으로도 좀 너무 이렇게 순박? 맞아. 건 아니지만 엄청 순수해 보이셔요. 개성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좀 성형을 해서 좀 이미지를 좀 날카롭게 바꿔보고 싶은 것도 되게 근데 엄마 해도 그래서. 날카롭게 안 바뀌어져요. 엄마 아. 눈빛이 눈이 네네. 굉장히 선하신 눈빛이고 네네. 엄마는 아마 메이크업을 세게 해도 세게 안 보이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네. 이대로 그냥 성격을 일단 바꾸는 그러니까 성격을 아예 바꾸라는 소리가 아니라 네네. 그 차분한 걸 텐션을 좀 높여달라는 뜻이에요. 아, 네네. 왜냐면 우리가 강사 똑같은 강사들도 똑같이 알려줘도 막 열정적이 재밌게 알려주는 선생님들한테는 재밌고 어, 이거는 이래 이건 이래 이렇게 차분히 알려주는 선생님한테는 재미가 없거든. 아, 애들도 네네.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 좀 네네. 뭔가 텐션을 좀 높여주시면 네네. 다행일 것 같은데 네네. 엄마가 또 그거는 밖에서의 활동 영역에서도 그 나름도 노력은 하시겠지만 집에서도 또 눌려 있어. 아, 그 집에서의 그 집에서도 눌려 네. 있어. 그 집의 기운이 안 맞아서 그래 아니면 가족과의 또 기운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그거 같아요. 남편분이요 네. 좀 가부장적이고 네네. 되게 이게 틀이 있는 사람이래요. 네네. 그래서 엄마의 지금의 성격이 아니었으면 얘 아빠랑 못 살았어. 아, 네. 숨 막혀서. 아, 네네. 근데 엄마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분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인내하고 포옹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빠랑 산 거지. 네. 우리 아버지 옆에 남편분의 성향상 답답해. 아.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 아, 그래요? 1이면 1이고 2면 2야. 네. 따분하기 그 짝이 없대. 네. 이 사람을 성격 비율을 엄마 성격 아니면 누가 맞춰줄 거야? 아. 여기에서도 눌리는 기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엄마 스스로가. 네네. 그리고 네. 안 맞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엄마가 다 참고 이겨낸 거야. 네. 근데 웃긴 거 뭔지 알아? 우리 아빠도 안 맞대, 엄마랑. 아. 곰탱이 같대. 아. 여우 같아야 되는데 네. 곰탱이 같은 와이프를 만나서 네. 내 성격 받아주고 가정 여기까지 꾸려와준 건 고마운데 자긴 재미없대. 어, 서로가 그런 거네요. 어, 서로가 그러고 있어 지금. 어... 근데 그 시기를 조금 티각할 수 있는 시기가 왔어요. 네. 올해가 그 해야. 네. 근데 엄마가 조금 그걸 미리 듣고 가면 네. 아 우리 둘이 조금 끄덕끄덕 거릴 일이 있다고 했지 조심해야지라고 그렇게 넘기면 또 괜찮아요. 아, 그리고 아버지 또한 자리에서 조금 인정은 받고 있다. 아, 네네. 인정은 받고 있으나 이 사람도 한번 감정이 상하고 빈정이 상해버리면 말아버리는 성격이 있어요. 네네. 그렇죠. 네네. 무서워. 그럴 땐 칼 같고 냉정해요. 네. 근데 지금 아버지가 뭔가 일적인 부분에서 참고 있는 게 분명히 있어. 네. 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한번 너 두고 봐라. 너 내가 어디까지 참나? 여기서 적당히 해라. 이런 게 마음속에 있다고 이 아버지가. 아, 네네. 아시는 거 있어? 일적으로? 아니, 전혀 일적으로. 얘기를 안 해서 잘 모르시죠? 예, 많이. 말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뭐 회사에서 이랬어 저랬어 어? 이런 말을 전혀 하시는 분이 아니기 예.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예. 우리 아버지도 사람 때문에 힘들대 지금. 아 가족은 아니고 그냥 일하면서 그. 사람 네네. 때문에 힘들대. 그리고 자존심도 상하대. 네. 이악 물고 버티고는 있으나 네. 뭔가 빈정상하고 할 일이 분명히 있었나 봐요. 네. 같이 뭐 직장 동료가 됐건 뭐가 네. 됐건 사람 때문에 힘들었대. 아. 근데 그거를 네. 지금 자기 나름대로 참고 있는데 너 한번 두고 봐 어디 좀 보자 이런 걸로. 있는 상황이니까 네. 6월달이 지나면 그 마음이 조금 수그러질 일이 있대요. 아.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안타깝대.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엄마네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우리 여기 세 식구 사는 면에선 네네. 뭐 친정이든 시댁이든 그런 데를 파고들면 또 모르겠지만 엄마네는 일단 우리 세 식구가 제일 우선이잖아. 네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리고 내 일이 제일
궁금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난딱 그렇게 보여. 그러면은 아까 뭐 문서가 왔다 갔다 아, 말씀하신 거는 문서가 엄마가 새 문서를 잡을 일이 있대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야. 3년 뒤야. 아, 3년 뒤에요? 늦어야 5년 뒤야. 그때는 그 문서 변동이 내 것을 새로 잡으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는지, 네. 내 문서를 다시 잡을 일이 있대요. 그건 좋은 거지. 올해는 없고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게 있어? 올해는 좀 기운이 약한데. 생각하다가 그냥 만게 있긴 한데, 예를 들어 뭐 오피스텔 투자라던가, 아우, 그런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건 아니고, 네, 3년 바로 아니래, 저는. 3년 후에. 조금 더 모으시래. 아,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네. 모으셔서 네네.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잡으래. 아,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네. 곳을. 그러면 저희가 부모님이랑 같이 계속 현재 그 아, 살고 건물에서 계셔. 살고는 있지만, 이제 나중에 그럼 2층으로 저희가 아예 들어가서 독립 공간에서 같이 사는 거는, 그 건물에서? 예. 근데 엄마는 이 건물 언제 들어갔어요? 오래되셨던 것 같아요. 아, 제가요? 저는 한 5, 6년 정도 된것 같아요. 안 답답해? 답답하죠. 어머님 사시는 공간에 저희가 얹혀 사는 상황이다. 그쵸. 예. 그때 새 문서 잡을 때는 딴데 가. 아, 네. 거 뭐하러 거기 있어. 뭐, 가족 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게 아니라 그터 자체가 답답해. 숨터 막혀. 자체가요? 예. 그 뭐하러 돈 열심히 모아서 거길 그대로 있어요. 엄마네 맞는데 같이 가서 새로운 터전에서 살면 되지. 그렇게. 아, 네. 그러면은. 아이도 잘클 거고, 네네. 엄마네는 여기 새 식구에서는 엄마가 그동안에 인내하고 감내해왔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 성격이 반대인 성격이었으면 일이 굉장히 많았을 거야. 아, 그래요. 서방이랑 이래서 안 맞고 저래서 안 맞고 이래서 저랬고요. 남편이 밖으로 돌고 엄마도 밖으로 돌고 이렇게 나왔을 건데 네. 엄마의 그 인내와 그랬듯이 성향 때문에 네. 그나마 여기까지 잘 참고 넘겨왔다. 네. 고생하셨어요. 아,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직장은 그대로 일하고 돈더 모아서 새로운 터로 한번, 네. 네. 하고 3년 분명히 후에, 문서 네. 잡을 거예요. 성주는 들어오거든요. 성준이라는, 성주. 성주신, 집지 아, 키는 신. 아, 네네. 그 기운이 들어와야 네. 새로운 문서를 잡아도 집이 편해. 아, 근데 네네. 그 문서 없이 잡을 때는 네. 집이 편하지가 않고 식구들이 시끄러워, 아프거나, 네네. 돈이 새 나가든가, 막 이래요.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